여러분들 군산항아 아시죠? 우리 철이 가수님의 군산항아. 이 군산항아를 정말 누구도 몰랐던 무명의 곡으로 진짜 묻힐 뻔 했던 곡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 군산항아를 정말 이렇게 세운 게 바로 이분이십니다. 정말로 미모의 가수기도 합니다. 요즘에 잊을 거야 라고 신곡을 또 발표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분이에요. 얼굴 돼지, 몸매 돼지, 인간성 예쁘지, 마음씨 예쁘지, 정말 안 예쁜 곳이 없는 우리 여가수님이십니다.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요즘에 일명 유튜브 스타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스타,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을 스타라고 그러잖아요. 유튜브 스타, 유튜브에서 소나무 가수만 쳐도 이 이쁜 모습을 여러분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쁜 가수님, 마음씨 착한 가수님, 우리 소나무 가수님 한번 모셔볼게요. 몇 곡만 청해 들어볼게요. 그리고 제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소나무 가수님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. 남의 노래만 불러보는데요. 요번에 부를 곡은 제가 가수 돼서 첫 곡으로 내는 곡 잊을 거야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우리 소나무 가수님이 여기 이런 마이크를 이렇게 대중 앞에 쓴 지는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. 근데 쏠락거리고 이런 거 잘 못하시거든. 근데 앵콜이라고 하니까 앵콜이라는데요. 근데 그래도 신선하지 않아요? 그죠? 너무 선수 같지 않고 약간은 좀 신선한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앵콜고 뭐 신청하셨나요? 여자는 이렇게 목소리가 부어야 되는데 나는 어쩌자 이렇게 막걸리 다섯 통 목소리가 부어.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놈들이 그러긴 해. 그래도 괜찮죠? 앵콜송 한번더 청해 들어볼까요? 박수 한번 주시죠.
감사합니다. 선생님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마 이 이쁜 모습도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소나무 치시면 아, 또 준비된 거 있나요? 군사랑아? 누가 군사랑아? 군사랑아 들어봤으면 좋겠다. 누구예요? 자, 군사랑아 한번 더 줘요. 자, 가자. 군사랑아. 우리 정말 군사랑아의 군사랑아를 띄우기 위한 원초. 예, 고맙습니다. 공이 제대로 박수 좀 치시고. 헉.